오늘 스포츠 버라이어티에서 이분 때문에요. 과감하게 스포츠 뺐습니다. 이분이 한 라디오에 나가서 이러셨더라고요. 자기는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뭔 얘기를 하냐. 뭐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과연 저를 보러 온 건지 가방을 보러 온 건지. 내 방송이니까 가만히 있어. 자꾸 남의 방송 와서 깽판 치실 거예요?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뭘 자꾸 시간을 왜 재시는 거예요?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것도 안 했나요? 네. 춤도 추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일부러 넓은 공간 빌려봤습니다.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. 그거 안 하면 가방 없는 거 알잖아. 축하할 일이 많죠. 그러죠. 얼마 전에 또 음악 중심에서 1위 했습니다. 벨럽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예요? 뭐 더웠어요 그때? 너무 감사하고요. 와 너무 감사하고요. 잘 만든 앨범이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다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. 매니저가 휴지도 안 들고 다녀. 야, 또 울어? 너무 귀엽지 않냐? 야, 그렇게 귀엽진 않아. 야, 귀엽네. 영수증밖에 없어. 대단합니다. 오늘 오늘 뭐 그래서 귀엽다고 막 그래. 아니 근데 조금 억울한 게 1위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뭐 이수환 선생을 비롯한 뭐 우리 매니저 형들 뭐 스태프분들 얘기했는데 네. 왜 내 얘기는 안 했지? 무슨 소감으로 뭐 얘기하는데? 민호야 고마워 이렇게 했어야지. 왜 고마운데? 나도 응원하고 있는데. 오케이. 좀 너무 놀랐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배추 좀 봤나요? 네 그럼요. 뭐 봤어? 나 나온 거로. 장난치냐 진짜. 장난치냐 이게 진짜. 그랬구나 코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착해? 벌칙이. 그 뭐 하고 싶은데 벌칙? 뭐 상의 노출하게 시켰어요? 안 돼요. 너무 세요? 제가 네. 이거는 르메르로 안 끝나요. 복근은. 와, 에르메스로 복근은 가야 되나요? 에르메스로. 이 나이에도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. 이러고 있네. 고맙다. 그랬구나.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친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잡고 두 눈을 마주 보고 있네. 그랬구나. 사실 네가 한 6년 전인가? 그때 녹음실에서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어.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랬구나. 그러니까 3년 전이었나? 너가 갑자기 연습실에서 막 나한테 XX 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게 마음이 아팠어. 그랬구나. 이렇게 헛소리만 하다가는 이 게임이 안 끝나겠구나. 그랬구나. 아유 무슨 구로 하겠어. 그래. 무슨 구. 아, 야 이거... 갑자기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너 때문에 라미 두 개나 했다 야 나. 야... 진짜 내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내 핸드폰에 너 사진이 진짜 많다? 내 핸드폰 이 사진이 진짜 꽤 많아. 근데 다 취해 있어. 너무 취해 있고 도저히 어디 올릴 수도 없고 동영상도 너가 제일 많아. 너무 취해 있어. 얼마나 취해 있냐면 혀가 일단 다 꼬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막 발길질 하는 것도 있어. 허공에 갑자기. 야 김홍아 너 왜 그래 이러면 몰라 있지 마 이러면서 막 갑자기. 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? 네? 만약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. 돈 빌려달라고요? 한 그래도 한 2억까지는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? 2억까지? 전 묻고 더블로 전 4억까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그렇게는 네. 네. 필요 없어? 네. 4억은 좀 큰 돈이라서 좀 필요해요. 그래요? 좀 필요해요? 4억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? 네. 그러면 이제 제 샤인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. 그렇죠. 죄송한데 이제 4억이면 제가 찾아가요. 투닥투닥 연습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또 부딪힐 것 같다. 내 피할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또 부딪힐 것 같다. 뭐 한 거야? 피할 것 같다는 거에 부딪힐 것 같다. 부딪히지 않게 또 부딪힐 것 같다. 뭐야, 그건 씨. 최근에 우리 언제 싸웠어? 기억나? 최근에?
최근에 안 싸웠지. 활동하면서도 안 싸웠는데. 그지. 그 근데 그런 걸 생각해. 그 누군가 한 명이 참고 있다. 많이 참긴 했어. 그지. 나도 참 많이 참긴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휴식 없이 민호와 운동하기 대 키와 걸그룹 댄스 추기. 하나, 둘, 셋. 키와 민호와 운동하기. 추기지. 걸그룹 댄스를 외쳐 한 시간 동안. 왜 운동을 해? 왜 걸그룹 댄스를 외쳐? 대체 이유가 뭐야? 왜? 아니 왜 추냐고? 신나니까. 아, 그 좀 설득당하네. 재밌으니까. 재밌으니까. 요거 묘하게 좀 설득되네. 운동은 힘들어. 운동도 재밌어. 재밌게 하면 재밌지. 무조건 재밌게 할 수 있어 나는. 재밌게 한다고? 그럼 무조건 재밌지. 인상을 있는 대로 쓰던데 그 정도가 맞아요? 웃으면서. 다음 생에 키올 민호로 태어나게 돼 다음 생에 결혼하게 태어나게 결혼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태어나기. 결혼은 죽어도 안 되지 우리가. 키가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. 뭐야? 결혼은 미친 짓이야. 그렇게 생각해. 아무래도 이번 사주에는 단단히 결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. 그치? 저도 뭐 당장은 지금 네, 메리 투 더 뮤직이라. 네. 자, 준비 시작. 이게 잘 안 되는데? 오, 된다. 약간 플라스틱 말이 하자가 있는 것 같아. 얘는 안 가. 갈 생각이 없어. 저는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예요? 혼신의 힘을 다해서. 얘 자빠졌어. 미미야, 빨리 해봐. 오고 있습니다. 이거 상대적으로 최민호 선수가 유리합니다. 아, 이거 무조건 내가 이겼다. 끝까지 해, 끝까지. 이거 지금 안 돼.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. 환자분 내 얘기 들리세요? 미미 씨. 뭐 받고 싶냐? 라고 얘기했더니 그 르메르 백을 받고 싶다. 플래시백. 네, 제가 베스트 출시 굉장히 나가고 싶거든요.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. 네. 나가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. 나오시게 되면은 아마 그 가방이 금방 열릴 거예요. 네. 야, 르메르 가방이야 너 혹시? 야, 무슨 댓글에 다 르메르야? 많이 그립네요. 저희 안 본 지 조금 됐잖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르메르 가방이 보고 싶은 거예요? 그냥 르메르 가방이 버라이어티라면 세민호 씨는 스포츠인 걸로 해둘게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좋아요. 근데 이분은 근데 게스트 비용이 좀 비싸네요. 가방을 백을 사달라니. 야, 쉽지 않은 게스트. 그러면은 난 사주겠다. 네. 대신 여기 나와야 받을 수 있다. 오늘 진짜 나오셨네요. 그래서 나왔어요. 됐고요. 진짜 샀어? 진짜? 바로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. 진짜 샀어? 열어보시죠. 네. 편지는 보지도 않고요. 이건 왜 주는 거예요? 그 차에 휴지가 없다 그래서. 휴지. 이게 왜 이런 거에 들어있지? 이게 뭐예요? 휴지요. 제 선물이에요. 시원하게 하셔도 돼요. 장난이고요. 제대로 준비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일단 너 출연료가 참 비싸구나. 그냥 가방 없이 다녀. 드디어 공개되나요? 과연 원하는 선물이 나올지? 심장 뛰어. 원하는 색 맞나요? 네. 야. 오늘 진짜 있잖아. 오늘 스타일링의 모든 초점은 르메르 가방에 잘 어울리는 거. 오늘 어떻게? 야, 너 야, 입꼬리를 못 숨긴다. 야, 너 마음에 드시나요 선물? 네. 원하는 거셨잖아요. 네, 제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또 와, 집에 갈 때 그
메고 가실 것 같은데요? 네. 이렇게, 와, 벌써부터. 네, 이렇게 미미랑 같이. 제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크루아상 백. 네, 크루아상 백. 제가 백 선물하려고 이 그 샵 가가지고 사는데 좀 현타가 왔습니다. 아니, 내가 얘. 베스트 초이스. 많은 시청과 관심 네이버 나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금요일도 밤 10시에 챙겨보세요. 야, 선물 효과 엄청나다. 제가 쓸 때 저는 그냥 이 멘탈 이 생각으로 이겨내는데 우리 키는, 기범이는 이 가방으로 이겨내네요, 보니까. 그럼요. 숨 쉬게 한답니다. 제 생일이 나가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네. 그때 겨울잠을 잘 때라.